아이고, 노상파야, 그 얼굴이지. 뭘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나? 이제 마른 버즈 피는 것 같았어요. 뭐? 아, 보물 타잖아요, 내가. 아니, 그런다고 마른 버즘이 펴? 여자가? 칠칠지 못하게? 아, 이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건요, 순절한 영양 부족 현상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 그래, 얼마나 굶으셨으면 영양 부족? 응? 아이고, 큰일 났네. 아, 지저분해라. 아이고, 야, 참. 일로 와! 들어와라. 아이고, 아이, 날씨도 좋은데, 문 걸어놨고 뭐 했냐? 하긴 뭘 했나? 오늘 일 있어? 아, 뭐 일이야, 매일 있지. 야, 우리 오늘 하루 놀자. 왜? 아, 봄도 다 가고 좀 아쉽잖아. 저 말이야, 웃동네에서 돼지를 잡는데요. 그러니까 그저 돼지 다리 한 마리 탁 갖다 삶고 우리 막걸리에 한 말 그저 출염해 가지고 하루 놀자고. 그러자. 뭐 며칠 있으면 어디 놀 시간이라도 있겠냐? 그래. 그럼 돈을 내놔, 응? 얼마? 아이, 그냥 성의껏. 성의껏. 2,000원씩. 네. 줘. 네집 금고가 바로 저기였었구나, 어? 이야. 남편을 다 보내, 난, 이거. 야. 저, 그리고 이거 사오는 건 우리가 사올 테니까요. 삶는 건좀 재수 씨가 좀 해주세요. 야, 이거 마, 그러세요. 이만, 너는 막, 아르비도 없냐? 재수 씨? 성수 씨지 뭐. 어이놈! 야, 고기 깨라. 우리 그래, 알았어. 이따 와, 응? 야, 그러잖아. 자, 수고하세요. 야, 근데 예, 다녀가세요. 어디 가서 노냐? 뭔 데 갈 거 있어? 동네 뒷산. 벌었어? 아, 다 돼간다. 아, 뚜껑 좀 열어봐. 야, 그저 고추장 준비들 좀다 하고 와. 야, 이거. 좋다, 좋다. 그거 한 마리 먹고 왜 이렇게 힘들어? 야, 이거 좀 줘. 그래. 자. 뜨겁다, 뜨겁다. 조심해라. 아이고, 뛰어들다, 뛰어들다. 야, 조심해. 야, 야, 아니, 잘했구나. 뜨겁다, 이거. 됐다. 받아. 좀 잘라봐라. 받아. 그래. 집 넘어간다. 우선 하나 먹어보자. 여기 있죠. 야, 너도. 그래. 야, 이거 돼지 고기 맛있네. 야. 아, 같은 막걸리인데 맛이 왜 이렇게 다르냐? 아, 그꽃 속에서 먹어서 그런가 보지. 좋다. 아, 좋다. 아이고, 맛있다. 야, 이거 한잔 해라. 아유, 그치, 나 무슨 젤로. 나도 한잔 줘. 야, 여기 돼지 고기가 맛있네. 정말 좋다. 야, 야, 이거 뭐 아주. 그래도 야외 나가서 먹으니까 말이야. 꿀맛이다, 꿀맛. 아, 저거 금동이 아니냐? 내 솜씨다, 이게. 야, 저 불러서 먹여, 좀. 어? 그래, 해줘. 야, 금동아! 아이, 도어. 그냥 저 집에 가게. 이리 와, 금동아! 이리 와! 야, 이리 와, 금동아!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소풍이다, 소풍! 야! 그래, 소풍이다. 야, 고기 한 점에. 형아, 받아라. 네, 형님. 안 돼. 자, 받아. 야, 너도 이거 먹어. 어? 먹어. 어떠냐? 맛있다, 그지? 어? 맛있지? 맞았지? 야, 금동아, 너 그거 일로 좀 줘봐. 예. 그거 뭐야? 좀 사라. 오이. 왜요? 나 좀 봐. 왜요? 아, 잠깐만 와봐. 왜요? 이쁘다. 아무리 이쁜들 우리 각시만큼이야 이쁠라고. 자. 갈게. 용식 씨는 멋진 데가 있더라. 막걸리 기분이죠.
왜 틀어졌어? 누가 틀어져요? 틀어졌는데. 세상에, 한 잔술에 눈물 난다고 너무해. 뭐가? 아니, 그까지 돼지고기 몇 점 못 먹었다고 여지 그래? 고기 몇 점이 아니라 당신 마음 쓰는 게 섭섭해요. 뭐 내 입은 입이 아니에요? 나는 먹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엄님 큰 그저 아이고 누가 효자 아니랄까봐. 그게 그렇지 않아도 그 애들이 당신 먹였는데 다 언니가 다 끼시잖아.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요. 아이고 엄니 고기 엄니 소금 아이고 나는 시집 온 지 석 삼 년이 지나도 불어 터진 국수 한 번을 안 사 먹여주고서는. 알았어 알았으니까 시끄러 그만해. 엄니는 그래도 생일집, 환갑집, 시집, 장가 가는 집을 한 번을 빠지지 않고 가시지. 뭐 나는 어디서 뭐 동치미 한 사발 얻어먹을 데가 있나? 시끄러 시끄러. 아이고 원 별. 아이고 별 오기 별로서 2천 원짜리 출연 한번 했더니 언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아이고 아이고. 형. 형. 뭐? 어. 아니, 이게 무슨 돈이냐? 아, 가게집 아주머니가 주대. 그 집 뭐 사촌 이삿짐 날라줬다며? 늦어서 미안하대. 아, 차. 아, 정말 그랬지? 어. 야, 이거 공돈 같다, 야. 저, 혜숙 씨. 되시죠? 아, 시간 있으시면 저랑 잠시만 좀 데이트를. 돼지밥 없대요. 사와야겠는데. 어이구 우리 혜숙 씨. 아, 왜 이래요? 저기 봐야. 빨리 옷 갈아입어. 응? 옷 갈아입고 가서 저기 어미 안 계시지? 저 동구박 다리목 가서 기다려. 얼른. 아유, 뭐 하게요? 내가 가서 내가 맛있는 거 사주지. 돈으로 줘요. 아, 빨리 해, 빨리. 아, 엄니한테 뭐라고 하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아, 빨리 하라니까 뭐 해? 빨리 가서 이 우동만 커서 저기 갈아입니다. 자, 얼른, 얼른. 아, 돈으로 주라니까. 아, 글쎄, 얼른 해, 얼른. 말이 많아. 아유, 얼른 해. 얼굴에 제 둘이 싸요. 아, 예. 아,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얼른 저 빨리 이거 닫을게. 아이고. 저기 말이에요. 응. 나 저 사람 저기 오늘 저 면회 저 심부름을 좀 보내려고요. 면소에 왜? 아, 글쎄 저 아, 이것들이 또 저 뭘 일을 잘못했잖아요. 뭘? 아, 농지서 고지서 내 이름으로 또 딱 나왔잖아요. 에이, 참나. 그러면 안 되냐? 큰일 나냐? 아, 응. 그럼 내 이름으로 나왔는데 큰일 나지. 아, 그런 이름은 네가 가야지. 자가서 쓰겠냐? 자가서 뭐 말이 나올 줄 알아야지. 네가 가야지. 아, 나는 오늘 저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 뭐시냐야 김 기장한테 부탁이라 내일. 아니요, 오늘 해야 돼요. 아, 뭐해? 기한이 언제까지인데? 기한 안에만 오면 될 거 아니냐? 아하, 참 나 엄니 잘 아시지도 못하면서. 아이고, 알았어. 아이. 빨리 나와. 아, 참 나가 되게 꾸물거리네. 못 가려면 이렇게 시간이 걸려. 저기 가서 말이야. 어? 예. 뭐 그따위 일을 있냐고 막 따지란 말이야. 신경질 막 부려. 어? 예. 자, 오빠 빨리 나가. 빨리 저 상거리에서 버스 저 도착할 시간 다 됐잖아. 예. 얼른 가자. 예. 어? 얼른. 야. 그 너무 막 회사치 말아라. 여자가 항상 교양 머리가 있어야지. 예. 자. 아이고. 다녀올게요. 응, 알았어. 그런 일은 남자가 쓰는데 뭐 여자 한다고 뭐 말이 나고. 아이고 이거 연장이 도대체 다 이거
건냐 보자. 아마 그런 데 있지 어디 거냐. 아이고, 아이고 이놈아 낫도 다 가게 되고 이게 도끼나 다 물렀네 이거. 아이고 새가 물러서 안 그러냐 여자. 아 예. 그렇네요. 저 어머니 나 저 응삼이나 논에 가요. 품앗이 가요. 아니 그 집은 뭐 논 새 맞이기를 며칠씩 간다냐? 그새 갔다니? 아니 무슨 논을 갈아요? 너희 오늘 논 갈아온다며. 아유 논 갈이 다 한 지가 언젠데요. 응? 저기 저 이거 농지세 나왔어요. 이거 일령이한테 좀 주세요. 아이고 이름 고쳐서 나왔냐? 무슨 이름을 고쳐서 나와요? 이름 틀리게 나와서 따주러 지금 간다고 갔어. 아유 왜 틀려요? 여기 저 성명 이일룡 맞는데요. 저 어머니 그럼 저 가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에야 응삼아. 예 어머니. 니네 그 논갈이 다 했어? 예 벌써 다 했어요. 우리는요. 근데 왜 그러세요? 아니. 그래야 논갈이 오느라고 니네 욕받다 했었다 하. 아이고 뭐 논변 맞이게 된다고 뭐 애쓸 거 있나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응. 예. 이것들이 무슨 꿍꿍이 짓인지 모르겠네. 어. 하나도 없어. 아이고. 중국집 방이 다 그렇지만, 응? 어, 중국집 방 와봤어? 응? 그럼요. 많이 와봤지. 당신 안 들어요. 응? 어. 아유, 고기는 쬐끔이고 순전히 전분가루만 그냥 너무 많이 묻혔다. 응? 누구랑 와봤어? 응? 어쩌면? 응? 아니 중국집 방에 뭐 여러 번 와봤다면서? 아, 친구들이랑 옛날에. 어떤 친구? 응? 회사 다닐 때. 남자친구? 자, 왜 남자친구 만대요? 와봤어요? 그럼 뭐 그 친구랑도 같이 와봤겠네? 단둘이서? 어, 왜 있잖아. 당신 얘는 애인. 아니 지금 당신 아니 그거 무슨 뜻으로 하는 얘기예요? 응? 아?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참 나. 아이 그 둘이서 와봤냐 그렇게 묻는 거지 뭐. 아이고, 뭐 얼른. 야! 예? 여기 저기 꼬랑지 한 명 주라. 예?
응? 아. 옛날에도 그쯤 거 이렇게 해줬어? 복귀 아빠! 어? 아 왜? 아니 지금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에? 아, 나... 술입니다. 저기요, 여기 잔 하나 더 줘요. 예? 여기 잔 하나 더 갖다 줘요. 이것들 그냥 오기만 입어라, 오기만 입어, 오기만 입어. 그럼 뭐 다 큰 아들을 종아리를 칠 거요, 볼기를 칠 거요. 아, 종아리를 왜 묻혀? 볼기를 왜 묻혀요? 아이고, 그러지 말고 글쎄 그 모르는 척 해둬. 글쎄 할머니, 내 말 좀 들어봐요. 저희들이 나한테, 어머니, 뭐 날씨도 좋고 그런데 나 내외지간이 바깥에 바람 좀 쉬고 올게요. 이러면 내가 그러냐? 그래요? 갔다 와라, 야, 복귀를 내가 봐줄게. 이러지? 내가 못 가게 할 사람이요, 내가? 아이고, 응? 저런 거짓말. 참말로 간다고 아이고. 나서 봐. 아, 왜 거짓말이요? 왜 거짓말이요? 몰라, 저, 뭐, 겉으로는, 그래, 뭐, 갔다 와야 할 테면 갔다 오느라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섭섭해서. 아이고, 내가 왜 섭섭이요? 왜 섭섭이요, 내가? 지금 섭섭이 하지 않아요. 아, 나를 몰래 속이고 가니까 내가 그것이 섭섭하지. 일용 언니가 편한 사람 같으면 속였을까? 참 이상하시네, 용식 언니, 정말로 매번? 왜 나만 갖고 그러시, 왜 나만 갖고 그리싸, 정말? 그리오, 나는 이 세상에서 천하에 없는 못된 시어머니니까네. 그리오. 일용네. 아이고. 글쎄, 집안 분란 일으키지 말고 모르는 척 그래. 해줘. 아니 글쎄. 모르는 척 해두라고. 아 왜 다 알면서 왜 모르는 척을요? 왜? 나는 그런 내성 못 떨어요. 어, 글쎄 내 말 들어. 응? 아 그 저 생각해봐. 아 그 젊은 것들이 그렇던 내외간에 바람도 쐬고 싶고 헐테지. 응? 아 일용네 그 젊었을 때 생각 안 나나? 아, 나는 시어머니 몰래 나는 나간 적 없어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나는. 에이그, 에이그 이런 거짓말. 나한테 서른 번은 더 하더라. 일용 아버지하고 시부모 몰래 밤에 몰래 내가 딱 넘어서 공마당 집에 댕겼다. 이거 아니요. 매매. 오빠. 글쎄 집안 편안하려거든. 응, 그저 모르는 척 해두어 일용 어머. 예. 사람. 나는요. 에이구. 나는 그렇게는 못해요. 또 군 나갔네. 이거 저녁 먹고 이 포킬레 굿 보러 가야 쓰겠다. 눈 가려느라고 애썼다. 새 차는 뭐 주대? 아 예. 뭐 주대? 아, 뭐 이것저것이요. 눈 가려느라고 야 욕 봤다. 얘는 어찌 늦는다며? 일이 잘 안 되나? 아들하고 같이 내 여지간이 짱짜랑이 나라도 갈 걸 그랬나 보다. 아이고, 거긴 면수까지 갔다 올라면 못 갔다. 응, 아이고, 너 이제 오냐? 예, 언니 집. 죄송해요. 야, 죄송하긴 뭐가 죄송하냐? 야, 나 하루 종일 놀았다, 야. 신장 놓 쳐다보고 놀았다. 일은 잘 봤냐? 아, 예. 응, 됐다. 밥 안 치놨다, 야. 국 다 끓여놨어. 아니, 왜 엄니가 그래요? 저 사람이 알아서 나올 텐데. 아, 야, 노는 손에 그것도 그럼 못 해놓냐? 면수까지 갔다 오려면 힘든 사람도 있는데. 참자. 참자. 참아. 참아. 응삼아, 내일 니네 또 뭐 눈 가려 할 거 있냐? 네. 데리러 왔냐? 아이. 그랬어? 뭐 진짜 엄니가 이상하시더라. 야, 이 어떡하냐? 뭐 어떡하긴 뭐. 괜찮아. 그러니까 말이야.
앞으로는 말이야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말을 맞춰놓고 좀 해. 응? 언니. 저기. 실은 오늘 저 사람 데리고 면소에 갔다 왔어요. 금시초문이다. 응삼이래 논이 면에 있냐? 아이 저 그게 아니고 두 말할 거 없이 이렇게 애미 속이고 살라면 따로 살자. 언니 면소에 뭐하러 갔었냐? 예 저기 저 사람이 범 타는 거 같아갖고 뭐 좀 사주려고요. 뭘 사줘? 당숙이라고 있어요. 그런 거는 나 같은 늙은이 먹으면 목에 걸리는 거냐? 아, 언니도 잡수고 싶어요? 아, 그럼 당장 갑시다. 에? 내가? 에라 에라 야 이것들아 응? 서름 중에 음색 서름이 제일 서름 타. 응? 네 댁만 입이고 네 애미 입은 콩일이냐? 뭐 그까짓 거 갖고 없냐는 참 아이고. 뭐? 뭐 그까짓 거? 뭐 그까짓 거? 에라이 순 뭐 그까짓 거? 응? 나는 이날 이태까지 너희들 몰래 손톱 많은 거 요만한 거 하나 내가 속인 적 없고 너희들 몰래 신 누른바 반사발 내가 뒤로 먹은 적 없고 돈 천 원짜리 하나 나 뒤로 돌린 적 없다 나. 아니 무슨 말 좀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아 그까지 거 저기 4천 원짜리 음식 한 접시 갖고. 그까지 거 4천 원이고 400원이고 콩 한 지괄이고 마찬가지요. 애미 몰래 속이고서 가서 먹으니까 입맛 나대 입맛 나. 네, 내가요 저 당장 사드릴게 나갑시다. 야 이러지 마라 얼렁뚱땅 이러지 마라. 엎드려 절 받기 싫어. 왜 이리 싸? 암만 해도 너희들이 애미를 쉽게 봐서 그래. 참, 나, 아이, 참, 정말, 에이고. 나는 쥐들, 저한테, 떡조가리 어디서 요런 거 하나 얻어도, 가슴 이러고 품어서 내가 와서 갖다 비겠더니.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언니. 참자. 아이고 사실 뭐 참았지. 참았는데 그냥 갑자기 속에서 그냥 불기둥 같은 게 불뚝 솟아나니까 그냥 내가 뭐 나도 어쩔 도리가 있어야지. 마음이 없는 소리도 막으고. 응? 입을 좀 틀어막지 이러고. 부하도 꾸지 마시오. 알아. 아니 나하고 싸워볼래요? 근데 왜 그저 탕소육인가 하는 게 그게 무슨 음식이요? 그거? 응. 그거 저 뭐야 돼지고기에 가루 묻혀서 들큰하게 튀긴 게 그거지? 아이고 누구나는 우리 비우 같으면 그거 공으로 준대도 싫더라. 그거 왜? 아니 아무것도 아니. 별것도 아니고만 그게 그러니까 지한다. 아예 안 갈 거야 안 늦었는데. 아유 하룻밤만 여기서 자고 갈래요. 뭐? 아니 누구 마음대로? 아, 자는 사람 마음대로. 아이고. 하긴 그렇게 퍼부어 대놓고 아들 며느리를 무슨 염치로 봐. 아이고 또 저렇게 용식 없니? 또 남의 얘기라고 또 남의 일이라고 또 저 쉽게 얘기했었지. 용식 없니 같으면 응? 김계장하고 용식이하고 지 부인 데리고 나가서 쏙쏙쏙쏙쏙 새기 맥히고 탕수육 맥히고 좋았어? 어? 그것도 애미 몰래 속에서 열불 나지. 에이구. 그러니까 그게 사단이 청열이 때문에 난 거로구먼. 응? 아이고. 야 늦은 밤에 왜 안 자고 나와 있냐? 애엄마 배가 아프세요. 탈 날만 두다. 시애미 몰래 먹으면 원래 벌 받아서 탈라는 법이다. 언니 죄송해요. 야 자냐?
아이, 왜 여태 안 주무시고? 왜 아들 외며느리한테 속히고 야 쉽게 잠이 오겠냐? 아이고 참, 갑시다. 아이고 참. 소금 한 주먹 털어 먹고서 따순 데다 배 대고 살살 문질러. 그리고 너 그거 꼭 사줘야 돼? 뭐요? 뭐, 탕 소육인가 그거? 아, 예. 아, 예, 저 내일 저 해 올라오는 참으로 내가 열 그릇, 백 그릇나 사드릴 게 없니?